안녕하세요. 제니다육입니다. 여기는 문 앞에 있는 난간에 있는 아이들 몇 개만 소개해 드립니다. 선인장도 같이 진열을 해 왔습니다. 여름 아이들이 여름에는 좀 강하게 견뎌내고 있네요. 그리고 새로 데리고 온 달리노인데요. 얼굴이 좀 여러 개 달려 있어서 정말 사랑스럽네요. 그리고 목대도 완전 묵은둥이로 돼 있네요. 지금은 살짝 잠자는 시기라 조금 얼굴을 다물고 있는데요. 나중에 활짝 피면 아주 이쁠 것 같네요. 정말 예쁘죠? 얼굴 옆에서 다시 또 얼굴이 달려있네요. 목대 좀 보세요. 정말 오래된 묵은둥이 같네요. 가운데서 적심한 자국은 있는데요. 그래도 아주 사랑스럽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는 파스테벌인데요. 처음에 데꼴 때는 얼굴이 큰 사이즈로 이쪽으로 꽉차 있었는데요. 지금은 여름이라 그런지 하엽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렇게 얼굴이 줄어들었네요. 목대는 아주 굵어지고 정말 튼실해 보이네요. 정말 예쁘죠? 그리고 이 아이는 펜더스인데요. 저번에 장마 되기 전에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인데 지금도 탱글탱글하니 아주 이쁘네요. 끝부분은 살짝 물들어 있어서 아주 사랑스럽죠? 꽃도 두 송이 피어 있습니다.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정말 귀여운 아이죠. 이 아이는 까라솔인데요. 작은 사이즈지만 살짝 묵은둥이네요. 얼굴은 여러 개 있어서 아주 귀엽네요. 이 아이는 묵을수록 아주 예뻐지죠. 이 아이는 노즈법사인데요. 목대를 보니까 아주 묵은둥이네요. 정말 사랑스럽게 생겼죠. 아가들이 알에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네요. 묵을수록 색상이 빨갛게 물들어서 정말 예쁜 아이죠. 얘는 플로레센스인데요. 데꼰 지는 꽤 됐는데 제가 소개를 못 시켜드렸네요. 얘도 묵을수록 아주 예쁜 아이죠. 지금은 세 포트가 심겨져 있는데요. 나중에는 한 포트씩 분리해줄 생각입니다. 정말 귀엽죠? 얘네들은 전부 묵을수록 전부 예뻐질 아이들입니다. 밀리패드인데요. 외목대로 되어 있어서 아주 귀엽네요. 아주 작은 사이즈지만 여기다 분리해서 심어 나갔습니다. 이 아이도 발레리노입니다. 아우, 사랑스러워. 어쩌면 수영이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요?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네요. 목대도 보니까 오래된 묵은둥이 같네요. 대체로 이런 아이들이 여름을 잘 견디고 있네요. 정말 예쁘죠? 아, 예뻐. 얘는 만선초인데요. 이렇게 자구들이 옆으로 삥 둘러서 달려 있으니 정말 귀엽네요. 뿌리는 알아서 이제 생겨가지고 자동으로 떨어진답니다.
여기는 국악기린인데요. 아주 백분을 발라놓은 것처럼 하얗고 예쁘네요. 지금은 잘 달궈진 상태입니다. 이 아이도 노주법 사오고요. 말이도 금하고 이렇게 합식해 놨는데요. 갈수록 목대는 굵어지고 얼굴은 아주 야물게 달궈져 있습니다. 색감도 그대로 유지하고 너무 예쁘네요. 이 아이는 접토인데요. 정말 귀엽죠? 지금은 물이 많이 고픈 상태이네요. 이 아이는 홍기린인데요. 자구들이 아주 많이 달려 있어서 정말 귀엽네요. 아주 야무지게 생겼죠? 정말 사랑스럽습니다. 아우, 예뻐라. 정말 예쁘죠? 감사합니다.